되는건가? 왜 차가 한 대도 없지?
여기 아 끌릴 것 같은데? 여기는 빈 공장인가? 나가놨구나. 오케이. 와, 무슨 새들이. 야, 까마귀인가? 저렇게 많냐?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. 그런데 자판기 커피는 마셔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판기 커피는 마신다. 아무튼 저는 커피는 마시지 않지만 자판기 커피는 마십니다. 이런 주유소나 상차지나 하차지 사무실 이런 데는 못 참죠. 그냥 못 지나갑니다. 왠지 뽑아 먹어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지만 자판기 커피는 마신다. 세차가 조금 아쉽긴 해요. 다른 건 몰라도 저런 시체들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조금 유리창인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근데 싼 맛에 했다 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평택 포승입니다. 서평택 아이씨 포승공단에 하차하고 문득 제 차를 봤는데 꼬질꼬질한 게 마치 신입기처럼 야야 안되겠다 씻겨줘야 되겠다 맘먹은 김에 바로 세차해야겠다 싶어서 그것도 그냥 내일 해야지 이러면 계속 미뤄져요. 못한단 말이에요. 또 포승 여기에 세차장 많잖아요. 인천에 있을 땐 정말 자주 했거든요. 인천 안 가면 널리고 널린 게 세차장이라서 암만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했는데 용인으로 이사오고 난 뒤에 제가 다니는 노선에 세차장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 잘 못했습니다. 겨울엔 더욱 자주 해줘야 되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눈도 막 맞고 염화칼슘 밑에 하부에 고속도로 차 썩어요. 차 썩어. 평택항 포승공단 여기 세차장 많으니까 하차 끝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. 첫 번째로 간 게 공성 세차장. 어우 기다리는 차들이 많아서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야 세차장 잘 되네. 또 다른 데 찾아갔습니다. 평택항 마린센터 옆에 내 트럭하우스 내에 있는 뭐 무슨 세차장. 거기는 차 4대밖에 없길래 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마감하셨더라고요. 두 번째까지 까이니까 살짝 포기할 뻔했는데 이 또 쓸데없는 오기가 생기거든요. 나는 오늘 반드시 한다. 그래서 다시 검색한 게 여기 지금 방금 세차한 곳. 앞서 두 군데에 비해 가격은 좀 저렴한데 28,000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. 살짝 아쉽습니다. 하지만 이런 데가 좋은 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자주 하면 돼. 자주 부지런히. 근데 뭐 싸다고 해도 다른 데에 비해 뭐 몇천 원 차이도 안 나요. 대구의 그린 세차장이라고 아시죠 형님들. 성소공단에 이마트 물류 바로 옆에 있잖아요. 거기가 얼마지? 3만원인가? 35,000원? 35,000원 이하인데 아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. 예전에 메가트럭 탈 때는 항상 거기서 세차했었는데 타지에 나와서 하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잘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. 검색하면 되잖아. 검색 네이버 다 나오는데. 암튼 오늘 저는 6개월 처음 세차를 했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제 차한테 너무 미안해요. 이제 자주 해줄게. 아 진짜 미안하다. 자 이제 세차해서 세차됐으니까 세차에 새짐 싣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평택에서 저희 집까지 한 50km 더 나올 거예요. 이대로 공차로 갈 수는 없습니다. 세차하면서 시간과 기름을 너무 소모했거든요. 절대로 공차로 갈 수 없습니다. 분명히 뭐가 나와도 나올 거예요. 까마귀도 다 퇴근했다.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. 너네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하지만 못 잡은 이게 문제예요. 빈 차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이걸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. 눈치 싸움이지. 딱 생각했을 때 아 오늘은 더 이상 일이 나오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. 그런 판단을 못 내리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거지. 결국엔 빈차로 집으로 가잖아. 어떤 일이든 다 그렇겠지만 야 이거야말로 진짜 눈치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. 정상 처리되었습니다.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
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화물하시면 안 됩니다. 부지런하게 일도 하고 차도 챙겨야 되는데 저는 둘 다 못하잖아요. 차 챙긴답시고 세차를 하러 갔더니 일을 놓쳐버렸지 모양. 아, 어쩌면 부지런함 플러스 집중력도 필요해요. 사실 세차하면서도 일을 볼 수 있었거든. 근데 뭐 지랄맞게 영상 찍겠답시고 딱 일은 일대로 부지런히 하고 눈치 잘 봐서 시간 남을 때 세차하고 구리스도 치고 이거 봐,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구리스 못 쳤네. 세차하고 구리스는 같이 해줘야 되는데.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. 저 그래도 오늘 두 탕을 했어요. 이천에서 서평택 한 탕, 그리고 서평택에서 세차 한 탕. 개꿀띠 개꿀 개꿀 개꿀띠 노래를 한다.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래도 저 오늘 적자는 아닙니다. 한탕 한 걸로 오늘 기름값, 도로비, 세차비, 구리스는 못 쳤지만 어쨌든 적자는 안 봤어요. 아! 할부가 있잖아! 괜찮습니다. 내일 오늘 할부금까지 벌면 돼요. 그러면 됩니다. 내일도 못 벌면 모레 오늘 내일 할부금까지 또 벌면 됩니다. 올해는 조금 더 부지런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겨울에는 항상 힘들지만 올겨울 일 많이 하시고 세차도 많이 하시고 집에도 많이 가시고 제 영상도 많이 보시고. 죄송합니다. 사랑합니다 형님들.